헤어진 구남친. 헤어진 구남친을 결혼식에서 우연히 만난 겁니다. 약간의 그 우리 지혜 씨의 어떤 연기력이 좀 포함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잠시만요. 자, 음악 주세요. 이 음악 앙드레 김 선생님 이거 아니야? 이거? 연기. 와, 표정 연기 대박이다. 아, 연기까지 와. 잘하신다. 목이 엄청 기시다. 아, 표정 연기 진짜 잘하시는구나. 헤어진 구남친을 우연히 만났다고. 구남친. 전현실. 야, 근데 이거 되게 음악. 오, 연기 너무 잘하신다. 뭐야? 나랑 결혼해 주고. 애기야! 나랑 결혼해 주고. 애기야! 저 친구 진짜. 저 친구. 됐어. 정말 이승기 다웠다라고 할 수 있는 너무 설정했다 근데. 예. 너무 설정했다 근데. 예. 저 친구 진짜. 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잠시만요. 네. 전형적인 사기꾼 같아. 전형적인 사기꾼 된 모습 같아. 그래서 워킹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걸으니까 딱. 네, 반갑습니다. 저의 상황은 첫사랑을 이제 동창회에서 만나게 되는 건데 그 남자는 이 여자의 이름, 얼굴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 여자는 동창회 때까지도 이 남자를 잊지 않고 계속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날이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던 겁니다. 저 마지막 게 뭐야 또. 뮤직. 골목길 아니야? 골목길? 지금 세영이 형이랑 잘 어울리는 노래 같은데? 자,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 동창회 때 정말 가게 시키려고 정말 모든 곳에 포인트를 줬습니다. 누가 저러고 동창회를 가? 가만! 동창 인연 다 끊어버리겠네. 혼자 솔로로 갔을 때 어떻게 입었을지에 대해서 스타일링 한번 해봤는데 거기서 이제 너무 친한 친구들이어서 본인도 가기 싫지만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에이. 오케이. 자, 음악 주세요. 선글라스가도 이런 와, 이 솔로가 이렇게 입고 가면 진짜.